요리는 장비빨. 감자칼 유목민들 모여보세요. 안전하고 성능 좋은 필러 3종과 두께 조절 슬라이서, 그 외에 주방용품까지 독일 프리미엄 주방용품 브랜드 루치로 준비했어요. 이번 3차 공동구매는 조리도구 거치대, 다지기 칼도 처음 선보입니다. 입소문난 필러 3종 먼저 소개해요. 야채 필러, 흔히 말하는 감자칼이에요. 근데 이거 보실래요? 힘주지 않고 쓱쓱, 부드럽고 매끄러운 필링감 느껴지시나요? 다른 감자칼과는 퀄리티가 달라요. 글자가 이렇게 다 비칩니다. 루치필러는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프리미엄 스텐 소재로 세계 최고의 블레이드 기술 포토에칭 공정으로 절삭력이 뛰어나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논슬립 손잡이는 안정적이고 안전해요. 편안한 손목과 요리 시간 단축은 덤이고요. 특수 설계 블레이드로 껍질이 붙지 않으니까 작업하면서도 미끄러질 위험도 적고 속도도 확실히 빠르죠. 얇게 깎인 당근은 잘 세공된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요. 감자 껍질도 루치와 함께면 미쉐린 3스타 셰프처럼 벗길 수 있어요. 진짜 셰프는 장비 탓 안 하겠지만 우리는 루치필러 도움받아서 쉽게 하자고요. 싹제거 고리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딱 그 부위만 정확하고 깔끔하게 도려냅니다. 양배추도 모서리부터 쓱쓱 밀면 돈가스집 양배추 완성이요. 특히 우엉처럼 거칠고 질긴 채소를 깎아보면 좋은 필러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죠. 뛰어난 절삭력과 안정적인 그립감, 루치로 정착한 이유예요. 세로형 칼날로 그립감이 좋은 루치 크로스 필러는 주로 과일을 깎을 때 사용해요. 사과 껍질이 얇게 깎이니까 과도보다 크로스 필러를 애용해요. 요즘 과일 너무 비싼데 과육까지 함께 깎이면 아깝잖아요. 껍질이 끊기지도 않고 예쁘게 깎였죠? 미끄러워 칼로 깎는 건 거의 불가능한 토마토. 루치 크로스 필러는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왼손잡이도 편하게 쓰세요. 양방향 필러 귀하거든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던 가격대 있는 필러인데요. 칼날이 한 방향이라서 사용이 제한적이고 얇은 손잡이 때문에 손에서 미끄러져 쓸 때마다 무서웠어요. 오른손잡이도 양방향으로 되면 식재료 손질이 훨씬 편해요. 혹시 손 다칠까 무서워서 감자칼 못 쓰시는 분들은 크로스 필러로 조각칼 쓰듯이 바깥쪽으로 벗겨내세요. 다칠 확률 0에 수렴합니다. 칼질이 서툴거나 요리 준비를 빠르게 하고픈 분들께 적극 추천해요. 힘들이지 않고 결과물은 완벽하니까요. 채소 채썰기가 가능한 줄리엔 필러는 루치의 자랑이에요. 그 어떤 줄리엔 필러보다도 잘 되거든요. 야채 필러로 껍질을 벗긴 당근을 줄리엔 필러로 쓱쓱. 제일 중요한 건 칼날에 채소가 안 껴요. 그래서 만족감이 최상입니다. 썰려 나온 당근 굵기와 매끈함 보세요. 요리왕도 이렇게 고르고
매끈하게는 못 쌀 거예요. 무도 쭉쭉 얼마나 예쁘게 썰리는지 몰라요. 루치필러는 연마제 제거 완료 제품이니까 받자마자 써보세요. 칼날에 직접 손대기 무섭잖아요. 물로 헹궈주면 손댈 필요 없이 깨끗하게 세척돼요. 인기 만점 두께 조절 슬라이서. 이거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뒤쪽에 레버를 돌려서 두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완전히 잠그면 칼날의 단차가 없어져서 손으로 만져도 안전해요. 반대로 돌리면 식재료의 두께를 0에서 4mm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 미끄럼 방지 처리된 받침 부분을 바닥에 대고 쓱싹쓱싹. 가장 두껍게 하면 오이 무침 하기에 알맞고 아주 얇게 하면 이대로 오이팩 해도 좋겠죠? 감자도 쓱싹쓱싹. 편썰기가 이렇게 쉬워요. 고구마도 루치 두께 조절 슬라이서 하세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썰린 고구마는 전분기 빼고 오일, 설탕 넣어 버물버물. 에어프라이어 180도씨 8분이면 완전 맛있는 수제 고구마칩 완성. 간식과 안주로 그만이에요. 고구마 한 박스는 순삭.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다지기 칼. 독특하게 생겼죠? 칼집이 있어서 안전하게 보관 가능하고 곡선 처리된 칼날 덕분에 스윙으로 쉽게 다지기 가능해요. 본래 용도는 이렇게 채소 등을 쉽게 다지기 위함인데요. 절삭력이 어마어마하죠? 가만 보니까 이거 코스트코에서 피자 커팅 해줄 때 사용하는 칼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피자를 썰어 봤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코스트코 벽돌 치즈, 칼에 붙어서 자를 때마다 스트레스였는데 탄력받아서 루치로 커팅했어요. 루치답게 그립감이 좋고 인체공학적 설계로 손목의 피로감이 1도 없어요. 깔끔하게 자르기 위해서는 종이 오일이 필수였던 버터도 루치 다지기 칼을 이용하니까 칼날에 붙지 않아 깔끔해요. 바닥에 포장 종이가 잘릴 정도의 짜릿한 절삭력. 조리도구 거치대도 준비했어요. 18-8 스텐으로 부식 없고 무거운 냄비 뚜껑을 거치해도 흔들림이 없도록 잘 설계되었어요. 사용하던 조리도구까지 위생 걱정 없이 올려둘 수 있어서 편리해요. 저는 태블릿 거치해서 설거지하며 영상 보기도 좋았어요. 오픈 클로즈 잠금 장치가 있어서 보관까지 완벽한 루치 집게는 이번 회차에서는 24cm 단일 사이즈로 진행되어 최상급 플래티넘 실리콘 사용으로 알러지 프리, BPA 프리. 내열 온도 최대 240도씨로 볶음, 튀김 요리할 때도 유용해요. 실리콘 팁으로 코팅 프라이팬 긁힐 걱정도 없거든요. 자고로 집게의 성능은 김치를 집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죠.
24cm 집게는 김치 반포기가 이렇게 가뿐하게 잡혀요. 크고 무거운 거 잡아봤으니까 아주 작은 콩도 옮겨봐요. 완벽하죠? 흐물한 실리콘 집게에 실망했다면 루치로 갈아타세요. 오븐 에어프라이어는 루치 오븐 장갑과 함께 하세요. 손 앞뒤 딤플 표면 실리콘 처리로 안전하고 오염 부위는 주방 세제로 쉽게 세척 가능합니다. 손목까지 감싸주는 충분한 길이감으로 화상 방지 필수품이에요. LFGB 확인과 얼마 전 국내에서 치러진 식품 안전 검사로 믿고 사용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